이번에 인텔 10세대 CPU인 10700K가 다나와에 들어와서 제가 기존에 썼던 보드에다가 한번 장착해서 써보려고 해요. 어? 이거 왜 안 맞죠? 피디님 이거 왜 장착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브로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CPU를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다나와에 10세대 인텔 CPU가 나왔다고 해서 지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하려고 보니까 장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메인보드에 관해 공부해봤는데요. 자, 그럼 저의 스터디 노트 함께 보실까요? 뿅! 메인보드는 마더보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마더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 PC 부품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CPU나 그래픽카드, 메모리나 SSD 등 부품들을 모두 품어서 하나로 연결해주고 소통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일부 메인보드들은 다른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려주는 기능까지 있으니 이쯤이면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겠죠? 메인보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모든 부품들과의 호환성이라는 것 기억하고 시작할게요. 메인보드의 구성요소 첫 번째는 소켓입니다. 지난 시간에 CPU를 생산하는 두 회사, 인텔과 AMD가 있다고 했죠. 메인보드의 소켓은 어떤 회사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텔은 메인보드의 소켓 부분에 핀이 돌출되어 있고 핀이 CPU 바닥에 닿는 구조이고 반대로 AMD는 CPU의 바닥에 핀이 돌출되어 있고 메인보드의 소켓에 결착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같은 CPU 회사라고 다 같은 소켓을 쓰는 건 아니고요. CPU의 세대나 모델명에 따라 소켓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CPU를 구매하기 전에 꼭 메인보드가 해당 CPU를 지원하는지 확인해보고 구매하셔야 해요. 다나와에서 메인보드를 검색하시면 상품 상세 정보에 소켓별로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으니 원하는 소켓을 가진 메인보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인보드의 구성 요소는 칩셋입니다. 칩셋의 역할은 CPU와 그 주변 장치 및 부품들의 연결을 돕고 중간에서 조율하는 장치입니다. CPU와 주변 기기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 칩셋의 종류에 따라 메인보드의 확장성이나 성능, 그리고 기능이 좌우됩니다. 칩셋은 CPU만큼이나 많은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칩셋에는 방열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일부 고급형 메인보드에는 방열판과 팬이 장착된 모델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규격입니다. 메인보드에는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PC의 부품들이 연결되는 공간이고 케이스에 장착되어야 하니 별도의 표준 규격이 마련된 것인데요. 대표적인 규격으로는 표준 ATX, 그리고 이보다 더 작은 MATX, 그리고 더욱 작은 ITX 규격이 있습니다. 물론 ATX 규격보다 더 큰 EATX나 EEB 규격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규격이어도 제조사나 라인업에 따라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PC 케이스와 호환이 잘 맞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셔야겠죠? 네 번째, 전원부입니다. 전원부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된 전기를 CPU를 비롯한 여러 부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을 안정적으로 분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원부에는 초크 코일, MOSFET, 캐패시터, PWM 컨트롤러 등이 있지만 간단하게 CPU 전원 공급에 관여하는 페이지의 개수로 나눕니다. 다섯 번째, 메모리 슬롯입니다. 이 부분이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입니다. 메인보드마다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속도와 채널이 전부 다릅니다. 메인보드에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최대 용량과 종류, 그리고 속도와 몇 개의 채널을 지원하는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메모리에 대해서는 메모리 편에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인터페이스입니다. 메인보드의 인터페이스는 그래픽카드, 저장장치 등을 연결하는 내부 확장 슬롯의 통칭입니다. PCI Express 슬롯은 대표적으로 그래픽카드나 사운드카드, 그리고 요즘 게임 방송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캡처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입니다. PCI Express 슬롯은 일반적으로 길이에 따라 그 속도가 정해지는데요. 1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이 있습니다.
메인보드마다 PCI 익스프레스 슬롯 속도도 다르고 버전도 다르다고 하네요. 게다가 CPU에서 지원하는 PCI 익스프레스 버전에 따라 보드에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재성능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리얼 ATA 포트와 M.2 슬롯인데요. 시리얼 ATA 포트는 일반적으로 SATA 포트라고 불립니다. SATA 포트는 CD 드라이브나 하드디스크, SSD와 같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포트이며 M.2 슬롯은 주로 SSD와 같은 저장 장치를 사용하고 랜카드 등의 장치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메인보드는 어떤 부품인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메인보드 모델명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메인보드에 대한 저희 스터디 노트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점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브로리캐스트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조회수가 경험치로 반영됩니다. 마무리로 지난 6화에 대한 경험치 정산의 시간입니다. 지난 6화에 대한 좋아요, 댓글, 조회수를 반영하니까 경험치가 이만큼 올랐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컴자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안녕! 뿌박!